기본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실 마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정님이 된 이유가 궁금해요. 세정님의 그 이름에 있는 그 세정력. 이 사람이 아니, 약을 왜? 파네. 엑소 X를 닮았다 그랬고 마녀공장에서 엑소 X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재 씨예요. 저희 회식권 받았는데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따로 먹자고요? 네, 아. 제가 그냥 가져갈게요. 피부가 제가 까매가지고 네. 약간 바둑돌 같을까 봐 지금도 있는데. 충분히 바둑돌 같지 않나요? 아, 진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콘텐츠 팀의 이홍재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어떤 거? 마녀공장에서 비주얼적으로 뭘 담당하고 계시는지 어디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해보시지? 아 저는 별 놓겠습니다. 첫 번째 엑소 카이를 닮았다 그랬고 두 번째 매직키드 마술이 세 번째 이준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녀공장에서 엑소 카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재 씨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고 안 닮았죠 당연히. 근데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당연하죠. 어어. 저는 닮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지금 약간 되게 다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안녕장에서 피부가 좋은 마케팅팀 김서희입니다. 빅비다랑 갈락토미 에센스 차이가 무엇인가요? 두 제품 각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알려주세요. 빅비다 라인은 피부 장벽 강화랑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제품이고 갈락토미 라인은 피부 결 개선이랑 미백. 빅비다 제품은 탄력에 가까운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갈락토미는 1세대는 결 개선에 미백에 부스팅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제품을 사용하는데 더 판을 깔아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이었는데 2세대로 출시가 되면서는 미백 성분을 2배로 늘리면서 미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저도 비피다를 쓰고 있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발라도 되게 산뜻한 기분? 끈적끈적한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다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실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이 에센스 앰플 라인이 남자분들이 썼을 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주변에 선물해드리면은 다시 사다 맞아, 달라고 맞아요. 엄청 하는 이상하게 남자분들한테 더 그래요. 남자친구가 있으시면 꼭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왜 이름이 마녀공장이냐고? 네, 제가 생각했던 마녀공장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마녀가 좋은 레시피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마녀공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마녀가 백설공주.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아닌가? 신데렐라? 이 마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워지는 신비한 묘약을 만드는 마녀인 거지. 그 마녀의 화장대에 있는 멋진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판다 이런 뜻이에요. 픽이 오거나 뭐 택배기사분들이 오면은 마녀 사냥이라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래. 근데 마녀 그래서. 사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이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뭐요? TV 프로그램. 에이 화장품인데? 그게 임팩트가 우리보다 센나 보지. 아, 그래요? 마녀 공장입니다 저희는. 마녀 공장. 오. 마녀 공장 모델이 세정님이잖아요. 세정님이 된 이유가 궁금해요. 알아요? 알죠. 뭔디? 세정님의 그 청순함, 그 깨끗함, 세정님의 그 이름에 있는 세정력. 네. 세정님의 이름에 세정력이 어딨어? 아니 나는 그 세정이 우리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름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세정님의 아주 클린하고 이 환한 웃음과 퓨어 클렌징 오일에 어울리는 상큼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넣네 내가 나도 말했네. 맞아요. 이름까지 세정인 거지. 그쵸?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요. 반응도 그 진짜 좋아요. 새로운 마녀공장 그 물 맞는 촬영할 때 있잖아요. 물을 하루 왼종일 맞으면서 14시간을 촬영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인상 안 쓰시고 천사같이 촬영하고 막 거기랑 캠페인 한번 하면은 막 인스타그램에 맨날 사진 올려주시고 근데 원래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도 아니에요. 올려주신 갓세정입니다. 네. 갓세정. 국내에선 나이하신 아마이드가 5% 이상 함유되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화장품으로 팔 수 없다는데 나이하신 아마이드는 5% 이상부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녀공장 나이하신 아마이드는 함유량이 몇 퍼센트인가요? 유효한 효능이 검증됐나요? 아세요? 전 알지. 알죠. 아는데 먼저 얘기해주세요. 이 사람이 약을 파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게 맞고 국내에서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2%가 이상이면은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 있고 5%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마녀공장은 제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2%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4%까지 됐고 나이아신 알파 스파클링 뭐 이런 거는 5%까지 들어있는데 고객님들께서 너무너무 오해하시는 것 중 중에 하나가 어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 이런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뭐 아하, 바하, 파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고기능성일수록 건조함을 유발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내 피부에 딱 맞는 퍼센트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2%가 맞는지 3%가 맞는지 좀 찾아가야 되는 거라서 유효한 효능이 검증됐나라고 물어보시는 거에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바사. 하지만 저희 마녀공장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다. 역시 엘리트. 그렇죠. 맞아 지금 뿌듯하다. 올해 새롭게 출시한 제품도 있는지 궁금해요. 색조 라인도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게 엄청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남자 직원들은 사용까지 한번 해본다니까요. 내 여자친구가 뭐 색조 이거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색조를? 여자분들이 하면은 그게 와. 뭐가 예쁜지 약간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케이스가 만약에 10개씩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 딱 저희가 맨날 포스트잇을 붙이죠. 이번은 선크림은 이미 출시가 됐고 립밤도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바르고 나면 살짝 핑크빛이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도 딱 좋을 것 같고 틴트 한 7, 8개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쿠션은 2종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녀공장 제품이 가격이 꽤 비싸다고 느껴져요. 유유. 할인 이벤트 말고 기본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실 마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초창기에 출시됐던 제품들이 가격선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퓨어폼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사시면 9,900원이라든지 저희 쪽에서 마진을 줄이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비싸게 느껴지신다 하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는 좋은 성분을 철학으로 가지고 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어떻게 양보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성분을 양보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1차적으로 대답을 들었고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제품들은 저렴하게 선보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를요? 마녀공장을! 마녀공장을! 세일할 때 직원들도 쟁이는 템들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쓰는 게 딱 그거예요. 비피나 소다폼? 비피나 소다폼은 대량으로 사나요? 얼마나 대량? 친구들이 주라고 하면은 하나씩 줄 수 있는 정도. 근데 저도 비피다 1세대 앰플을 항상 쟁여요. 비피다는 제 소울과도 같기 때문에 진짜 가끔 마녀공장에서 대박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원 플러스 원 이벤트 같은. 그때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죠.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곧 죽어도 안 들어가죠. 진짜. 크록실 AC 레스큐 스파 패치라는 제품이 저희 회사에 있어요. 올리브영 스파 패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스파 패치를 쓰시던 분들이 저희 거 쓰면은 갈아타거든요. 근데 가격도 진짜 싸요. 5,900원이 정가고 할인하면은 막 3,900원까지 난 내려가 있는 걸 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쟁여야 된다. 저는 마스크 쓰면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데다 붙여놓는데 안 떨어지는 게 진짜 짱이에요. 누나가 못 쓰는데. 허브그린 샴푸. 허브그린 샴푸? 네. 왜 쓴대요? 예쁘게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아니 잡아 먹힐 것 같아요. 주눅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라게 될 거 소라게. 소라게 될 것 같아. 저도 그래. 그거 써요. 허브그린? 응응. 아 그래요? 저는 그거 써요. 로즈 부케. 그것도 좋아. 냄새가 좋아서. 허브그린은 약간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샴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대용량을 그치. 사면은 부담이 별로 없어. 써도 써도 줄질 않으니까 많이. 1리터 1리터. 1리터. 생수병만한 크기로 나왔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할인하면 19,900원. 진짜. 아니 타사 천연 샴푸들 보면은 400ml짜리 25,000원, 3만원 막 이러잖아요. 난 그거 진짜 손 떨려서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 우리 회사 거는 가격이 진짜 합리적이야. 몇 시예요? 지금요? 아 야 말하지 마. 아, 오케이, 집에서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